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수 천병훈입니다. 오늘은 척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척추 후관절 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면은 미리 그 전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후관절 증후군요,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게 되면요, 후관절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관절면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진단은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외에도 CT나 MRI를 찍어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MRI가 되겠는데요. 후관절 간격이 협소화된 걸볼수 있고요. 뼈가 또 자라나 있는 골격도 볼수 있고요. 검은 진공 현상으로 벌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는 석회가 생겨져 있기도 하고요. CT를 찍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후관절 증후군으로 이렇게 골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걸볼수 있고 MRI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후관절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겠죠. 치료입니다. 치료는 후관절 증후군 수술보다는 당연히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약을 먹어봐야 되겠죠. 병원에 가셔서요, 소염 진통제를 먼저 먹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심한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2, 3일 정도 안정을 취하고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드셔야 되겠죠? 병원에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통증 없이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조금씩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치료를 자꾸 허리 쪽에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를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허리 강화 운동은요, 이전에 영상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허리를 뒤로 하게 되면은 척추 후관절이 눌리게 되니까 신전 동작을 제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저귀 핀다고 허리를 쭉 한다든지 하게 되면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굴곡 운동을 통하는 게 좋겠죠. 또 되도록이면요, 중립 자세, 우리가 거울 옆에서 봤을 때 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그리고 허리 목까지 똑바로 서 있는 중립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혼자서 보기 힘드니까요. 재활센터라든지 헬스장, 필라테스 샵 등을 가셔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근력 운동 중에서 등척성 운동이 좋다 그러죠. 주사요법입니다. 후관절 내에 신경주사를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신경주사 또는 다른 말로 신경치료, 신경차단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하게 되는 거는 그냥 블라인드, 그냥 보이지 않고 주사바늘 찔러가지고는 되지는 않겠죠. 시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를 맞을까요? 스테로이드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로 주사, PDRN 등등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사는요, 치료인 동시에 확진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좋아졌다. 그러면, 아, 후관절 증후군이 맞구나, 라고 하게 되겠죠. 이런 좋아지는 게한 번만으로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이런 치료로 발을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허리 주사 맞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번을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후관절 신경 주사죠. 후관절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잘 보고 주사바늘을 푹 찔러서 여기에 들어간 거죠. 무릎에 주사 맞는 거랑 똑같아요. 단지 허리라는 것이 조금 두려울 뿐이지만 이렇게 주사 맞아서 여기에 약이 잘 들어가게 되면은 염증이 완화되고 좋아지겠죠. 이렇게 잘 들어간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잘 들어간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옆에서 보고 이렇게 잘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염증이 좋아지고 관절염도 좋아지게 되겠죠. 무릎에 우리가 연골주사 맞거나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좋아지는 경우가 똑같죠. 영상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 부위를 찾아서 주사를 잘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관절각 내 그리고 주사 맞는 후관절 내에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 신경이 있으니까 신경 주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신경을 부위를 찾아서 잘 찌르지 않게 조심해서요. 약을 뽕 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른 염증 조직이 이렇게 파랗게 좋아지는 거죠. 신경 주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사요법을 우리가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요. 척추신경, 후분지, 내측까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파세 조인트 후관절 내에 주사를 맞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주사 맞고 주사기를 살짝 빼가지고 여기 있는 내측까지에다가 주사를 같이 맞게 되면 이 부위도 통증을 많이 일으키니까 두 가지 같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다 맞으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부위 중에 한 개씩 선택해서요. 1주나 2주 사이 간격으로 맞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측까지 신경 차단술이죠. 이렇게 보면 골격이 생겨져 있죠. 우리가 후관절에 꽤 아파 보이죠. 이렇게 되면 신경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내측까지 신경 차단술 하는 그림이에요. 신경 섬유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뭐 이렇게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고주파 신경 차단술. 유식하게는요, 라디오 프리퀀시 유로토미 어블레이전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뭐 고주파를 방출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죠? 뽕뽕뽕 이렇게 고주파가 나가서 후관절 신경 가지를 열로 응고시켜서요, 통증을 차단해주는 뭐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입니다. 뭐 예방은요, 후관절 증후군은 운동선수에서 많이 발생하죠. 과격하게 신전하고 하는 동작이 반복되니까 나이가 많게 되면 생기게 되겠죠. 무리한 운동, 과도한 허리 신전 동작을 제한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허리를 펴는 거안 해야 되겠죠. 평소에는 허리 주변의 근육 강화를 많이 해주시고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셔야만이 이런 후관절 증후군이 안 생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충분히 예방을 하고요. 이미 후관절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약잘 드시고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영상 많이 도움이 됐다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가 또 많은 영상에도, 그 다음 영상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